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. 진짜 특검이 필요한 사건들은 따로 있습니다. 우선 첫째로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인 월성원 전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. 감사원은 월성원 전 감사 결과를 작년 10월 20일 날 발표하고 10월 22일 날 이틀 후에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합니다. 그런데 같은 날 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이 아닌 대검도 아닌 대전지검으로 고발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23일 날 이 사건을 나중에 담당했던 대전지검의 부장검사가 서초동에 출몰한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. 급기야 윤석열은 10월 29일 날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이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갑니다. 첩보 영화 속의 007도 울고 갈 지경입니다. 월성 1호기는 아시다시피 이미 법원에 의해서 폐쇄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. 언론의 지원 아래 대권 행보를 감행했던 최재형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의 공모로 이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. 사상 초유의 권력기관 간의 정치적 야합이 의심되는 사건인 것입니다. 진짜 특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.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무마 의혹 사건입니다. 토건 비리 세력들의 이 본산인 대장동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던 시드머니가 마련된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.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민간개발추진업자들에게 토지 매입 자금 1155억 원을 대출했는데 적지도 않은 자금이고 투기성이 짙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담당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이 수사를 수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여기에 대장동 프리퀄 윤석열과 박영수 그리고 김만배가 등장합니다. 박영수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이었고 그 변호인을 부산저축은행에 소개시킨 자가 바로 김만배였던 것입니다.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